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. 군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월명산을 40여 년 동안 묵묵히 지켜온 산지킴이를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. 김태선 씨는 시민들의 쉼터인 월명산을 찾아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려진 쓰레기도 줄수 있도록 손잡이를 길게 늘릴 수 있는 집게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. 이 산이라는 개념은 자 계곡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우리 산행하시는 분들이 그냥 길가 등산로에 버리면은 죽기가 우리가 쉽잖아요. 손짓개면. 근데 저 멀리 버리니까 저걸 못 줍잖아요. 김 씨는 쓰레기를 줍는 틈틈이 부서진 운동기구를 고치고 나무도 심으며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사고를 잃은 건강을 월명산을 다니며 되찾자 자연이 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봉사를 결심했습니다. 월명산과 더불어 산지 40년. 이제는 김 씨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30여 명 넘게 생겼습니다. 정기적으로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숲속에 작은 공연 무대를 마련해 월명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. 봉사한다는 것, 그냥 그런 자존심을 좀 가졌고, 또 여럿이 한번 할수 있다는 것, 그게 좀 좋게 느꼈습니다. 자신의 땀과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어 행복하다는 김대선 씨. 오늘도 월명산 구석구석을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.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아마 이 월명원에서 같이 항상 더 동고동락을 할 겁니다.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지킴이 역할로서 또 해설자로서 아마 열심히 정말 열정과 긍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겁니다.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.